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피터슨.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에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낭만이 끝났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겠다는 의미다.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겠다는 뜻이고 과부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뜻이다. 폭압적이고 엄격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질서를 원래의 출발점인 혼돈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며 그 결과 닥치는 불확실함을 견뎌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의미 있고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라.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당신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유능한 실력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최소한 그 반대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불안감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만한 단서를 찾아내기 쉬운데 당신의 대화 역시 어색하게 중단되는 일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기회가 늘어난다. 그 결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감도 커진다.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대담해진 당신은 삶이라는 항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정의로운 운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때 당신이 찾은 삶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똑바로 서라. 가슴을 펴고. 법칙 2.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나 자신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뜻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또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아이가 원할 때마다 사탕을 주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렇다고 사탕이 아이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행복은 결코 좋은 것과 동의어가 아니다. 사탕을 줬으면 어떻게든 아이가 이를 닦도록 해야 한다. 추운 겨울날 외출할 때는 아이가 불편하다고 싫어해도 외투를 입혀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또 항상 깨어있는 존재로서 자신과 남을 배려하고 정정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미래를 상상하며 이렇게 생각해보자.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일을 해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나게 일하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꺼이 책임을 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삶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또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결국에는 원망과 앙심과 잔혹성을 떨쳐낼 수 있다. 당신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당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당신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하며 삶을 즐길 수 있다. 꾸준히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는 스스로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신뢰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좋겠지만 천국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천국을 앞당기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앞에 세워놓은 심판의 화염검과 죽은 천사들에게 맞설 용기가 필요하다. 위태롭게 흔들리며 지옥으로 추락하는 세상을 천국으로 옮겨놓는 일에 당신 역할도 있다. 사람들에겐 은밀하고 개인적인 각자의 지옥이 있다. 먼저 당신의 지옥이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하면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지옥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 삶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힘겨운 삶을 사는 당신이 꼭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찾아진다. 또한 죄악으로 가득한 본성이 구원받는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다시 배운 사람답게 부끄러운 자의식을 떨쳐내고 자연스러운 자긍심과 당당한 자신감을 찾게 될 것이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법칙 3.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 당신이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면 힘을 보태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등을 돌릴 것이다. 따라서 사소한 선택이라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소임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각오를 다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담배를 힘들게 끊은 사람에게 담배를 권하고 알코올 의존증에 겨우 벗어난 사람에게 맥주를 권한다. 당신이 마침내 목표를 이루거나 어려운 일을 해내면 당신을 질투할 것이다. 더 도와주는 일도 없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자신들의 업적도 더 크다고 말하며 당신의 성취를 깔아뭉갤 것이다. 어쩌면 당신의 의지와 진실함을 확인하려는 시험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상대적으로 그들의 흠결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신을 어떻게든 물어뜯으려 할 확률이 높다. 모든 위대한 결과는 운명을 건 도전에서 나오고 모든 영웅은 심판의 순간에서 탄생한다.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마켈란젤로의 걸작 대리석 조각품 다비드상이 있다. 아무도 감히 싸우려 하지 않는 거인 골리앗에 맞서 작은 돌멩이를 쥐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서 있는 다비드상은 관람객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듯하다. 너는 지금의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싸움을 걸었을 때 아무도 그의 도발에 응하지 않았다. 마침내 다비드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그의 형제들은 양이나 치라며 비아냥거렸다. 당신이 다비드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현재의 부족함과 미래의 가능성이 동시에 드러난다. 그리고 다비드의 형제들처럼 많은 사람이 당신 때문에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들의 냉소주의와 게으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당신이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카인이고 당신은 아벨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망가지는 이유가 세상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싫은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점을 그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문제 많고 질 나쁜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은 그야말로 이상적이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면 강인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겸손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조건 없는 동정과 연민도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도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법칙 4.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성공과 실패라는 흑백 논리부터 살펴보자. 쉽게 말해 성공은 좋은 것이고 실패는 나쁜 것이다.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만 보면 대안도 없고 중간지대도 없다. 그런데 우리 삶은 두 잣대로만 보기에는 훨씬 복잡하다. 이런 일반화는 단순하고 세련되지 못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악의적인 의도가 숨어 있기도 하다. 일반화는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분법에서는 중요한 가치들의 미세한 차이가 완전히 지워진다. 정확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생각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 먼저, 성공과 실패는 단 한 번의 게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게임이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좋은 게임이 수없이 많다. 좋은 게임이란 내 소질과 능력에 맞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며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조금씩 성장시키는 게임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 일은 좋은 게임이다. 배관공, 의사, 목수, 교사의 일도 좋은 게임이다. 이처럼 세계에는 여러 유형의 게임이 있다. 만약 어떤 게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게임에 도전하면 된다. 나의 장점과 약점, 내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더 나은 게임을 선택할 수도 있다. 게임을 바꿔도 효과가 없으면 아예 새로운 게임을 만들면 된다. 얼마 전 텔레비전 장기자랑 프로그램에서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5분형 장갑을 낀 무언극 배우의 연기를 봤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독창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만의 게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말은 새로운 분야, 까다로운 분야에는 도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승리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성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성장이 가장 의미 있는 승리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임에서의 승리보다 당장의 승리를 늘 우선시해야 할까? 위대한 것을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에 집중하라. 그래야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고 바로 눈앞에 놓인 그 일에 완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힘을 쏟을 수 있다. 다만 우리 내면을 환한 빛으로 채우겠다고 결심해야만, 그래서 세상을 환히 밝히겠다고,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겠다고 결심해야만 오늘에 집중할 수 있다. 희생해야 할 것은 그게 무엇이든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삶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해야만 오늘에 집중할 수 있다. 가장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라. 이제 당신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하다. 삶은 여전히 험하고 높은 산길이지만 이제는 그 길을 걷는 법을 배웠다. 지금 곤경에 빠진 사람이라도 훗날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것보다는 여행하는 동안 즐거운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은가? 구하라. 그래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간절히 구하고 있는 힘껏 두드려야 비로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 이 세상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라. 법칙 다섯 번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일부러 나쁜 엄마, 나쁜 아빠가 되려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이에게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는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에게는 선한 성향만큼이나 사악한 성향이 있지만 그런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인간은 친절하고 사려깊지만 그만큼 공격적이고 이기적이기도 하다. 어떤 어른도 도발적인 아이에게 지배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참을성 있고 자상한 부모라도 동네 슈퍼마켓에서 어린 아들의 못된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면 10분 후쯤에 아들이 칭찬받을 일을 했어도 냉랭하게 대할 것이다. 아들이 반항적인 행동으로 부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아무리 이타적인 부모라도 화를 내고 원망하게 마련이다. 그때는 진정한 처벌이 시작된다. 원망은 복수심을 낳는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줄어든다. 아이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귀찮아진다. 미묘하게 자녀를 외면하기 시작한다. 이쯤 되면 가족전쟁으로 치닫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가족전쟁은 남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부모가 빈번하게 잘못 들어서는 길은 피해가는 게 낫다. 부모가 자신의 한계를 진실로 인정한다면, 자녀의 잘못을 마냥 포용할 만한 역량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부모가 힘을 합쳐 적절한 훈육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증오심으로 가족들이 물고 뜯는 수준까지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폭력적인 가정은 어디에나 있다. 그런 가정에는 규칙도 없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한계도 없다. 부모는 어떠한 원칙도 없이 닥치는 대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면 아이들은 혼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자녀가 내향적인 성격이라면 자신감을 완전히 짓밟힐 것이다. 강인한 성격이라면 반항하고 저항할 것이다. 오히려 처벌이 역효과를 내며 매우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어쨌든 당신은 아이를 사랑한다. 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가 미워질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라. 당신보다 당신 아이를 더 많이 배려하고 보살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들은 당신 아이에게 훨씬 가혹한 벌을 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 아이에게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 자녀가 집 밖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클 수 있다. 산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주의를 집중하는 아이, 칭얼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는 아이, 짜증 부리지 않고 신뢰감을 주는 아이는 어디를 가도 쉽게 친구를 사귄다.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주변 모든 어른에게 환영받는다. 당연히 부모에게도 큰 사랑을 받는다. 그런 아이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적대적인 세계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분명한 규칙은 자녀 성장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차분하고 합리적인 부모가 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 사회성 발달과 심리적 성숙이 최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훈육과 처벌 원칙은 용서와 공정함의 바탕 위에 있어야 한다. 명확한 규칙과 적절한 훈육은 어린아이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다.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며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때 질서는 지하세계의 혼돈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지하세계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불안과 절망이 지배하는 암울한 공간이다.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훈육이다.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법칙 여섯 번째,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자본주의나 정치권을 탓하지 말라. 당신의 적들을 욕하지 말라. 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의 경험을 먼저 정리하라.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가정도 평화롭게 꾸려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세상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양심과 이성이 시키는 일만 하라. 그리고 하루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몇 주가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제대로 실천하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아내나 남편, 아이들이나 부모님에게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 할 것이다. 머릿속을 거짓으로 채우는 걸 중단하면 머릿속도 정돈되기 시작한다. 거짓 행동으로 삶을 왜곡하는 걸 중단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경험할 것이다. 그때쯤에는 조금 더 미묘하고 새로운 당신의 잘못이 드러난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역시 중단하라.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하면 당신의 삶은 점점 단순해질 것이다. 판단력이 향상되면서 꼬이고 뒤틀린 과거 문제들도 정리된다. 냉소주의에서 벗어나 더욱 강인한 정신을 갖게 되고 더욱 당당하게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더는 삶을 쓸데없이 어렵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인생의 비극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냉소와 기만으로 그 비극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타락의 길에서 빠져나온 당신은 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을 것이다.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비극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비극을 그저 비극으로만 머물도록, 그 비극이 불지옥으로 변하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법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불안과 절망, 원망과 분노가 처음에는 폭발 직전까지 가더라도 결국에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나약한 존재지만 맑아진 정신은 삶의 좋은 면을 발전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누구보다 평화와 세상의 모든 선함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사악한 곳이 아니다. 그 후에도 자신부터 달라지려고 계속 노력한다면 인간의 삶에서 비극마저 사라질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선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모두 진실만을 말하고 높은 곳을 목표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 타락한 지구에 영원한 천국을 세울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법칙 일곱 번째.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불평등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아무리 원망해봤자 바뀌지 않는다.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삶이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인생의 수고로움을 덜고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많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라. 귀찮아서 오랫동안 미뤄둔 서류 작업도 좋다. 어질러진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가족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일이다. 이 모두가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일이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을 가치체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 인생이 점점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경험은 신의 은총도 행복도 아니다. 이런 경험은 알게 모르게 망가뜨린 삶에 대한 속죄다. 비정상적인 삶의 진 빛을 감는 것이고 참혹했던 홀로코스트를 기억하는 것이며 병들고 타락한 역사를 정화하는 것이다. 또한 언제든 지옥의 잠재적인 시민이 될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기꺼이 낙원을 지키는 천사의 역할을 맡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비유하자면 편의주의는 모든 해고를 벽장에 감추는 것이다. 자신의 어두운 비밀을 감추는 짓이다. 당신이 카펫에 방금 흘린 피를 덮는 것이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쉬운 길만 선택하는 편의주의는 비겁하고 천박하며 잘못된 것이다.
편의주의가 반복되면 사악한 면이 모습을 드러낸다. 편의주의는 당신의 저주를 다른 사람이나 미래의 당신에게 돌리는 것이다. 늘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당신 하나 때문에 당신의 미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진다. 그래서 편의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편의적인 것은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다. 즉각적이고 충동적이며 제한적이다. 한편 편의적인 것들도 높은 목표에 맞춰 잘 선택하고 조절하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의미는 언어로 잘 표현되지 않는다. 언어보다 훨씬 강력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 중 절정 부분에 흘러나오는 환희의 송가를 들어보았는가?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절제된 합창 소리가 이에 더해지면서 절망부터 환희까지 인간의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위대한 작품이다. 환희의 송가는 아름다움이 결국 공허함을 누르고 승리한다는 것을 음악적으로 재현한 걸작이다. 인생의 의미 역시 이런 식으로 서서히 그러나 웅장하게 다가온다. 의미는 칙칙한 연못바닥에서 시작해 맑은 물을 향해 조금씩 올라가다가 결국 수면 위에서 꽃을 피우는 연꽃에 비유된다. 활짝 핀 연꽃의 황금빛 수술은 완벽한 존재인 부처를 상징한다. 부처는 모든 말과 몸짓을 통해 신의 뜻을 드러내고 연꽃은 바로 그런 부처가 전하는 삶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운다. 의미는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의 고귀한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생겨난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인간이 경험한 모든 고난과 역사의 모든 끔찍한 투쟁마저도 선하고 강력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의미는 혼돈과 질서의 궁극적인 균형이다. 한쪽에는 변화와 가능성으로 충만한 혼돈이 있고 반대편에는 오염되지 않은 절제된 질서가 있다. 의미는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더 순수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생산적인 새로운 균형이 탄생한다. 의미는 한층 풍요로운 삶으로 향하는 길이다. 의미는 사랑과 진실만이 가득한 곳, 사랑과 진실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